우리 한교회를 중심으로 단합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치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어서 고대한 육대주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연합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연합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단과 교회의 여러 다양성을 인정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화합하며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화합과 일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중경대표이라 계신 양영희 목사님께서 들어야 할 소리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중경 회장님들의 얼굴이 비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기현 대표이사님을 중심한 우리 총대 여러분께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혼돈된 시대에 이 한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체성을 잃고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그런 제사장적이며 또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연합이 바로 메신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온 주민들이 양을 잡아주면서 하는 말이 양을 잡을 때마다 우리는 양의 주둥이를 잘라서 누구에게 주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꼭 자기 자식에게만 먹인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좋은 꼴을 먹어야 건강한 양이 되듯이 너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또 양을 잡을 때마다 이 귀를 잘라서 이건 역시 자기 자녀에게만 먹이면서 귀를 잃지 않는 양처럼 인생을 살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며 살아가거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소리를 듣고 또 좋은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이 역사의 소리는 지구촌에 사는 우리 인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국민의 소리요, 시민의 소리요, 또한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바른 정치가 하게 되고 또 교육은 학생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그 사회가 밝아집니다. 또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우리 종교인들은 빛과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맛을 내고 또 거기에 빛이 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곳이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밝아지거나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랑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분야고 꼭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현실 앞에 비력한 모습이 부끄럽게 마음을 반납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한 지도자들, 이 시대에 반드시 들어야 당신의 들려오는 소리, 이 역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 소리에 민감하게 응답하여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시대, 한 사람이라고 찾는다. 내가 이 성을 방송해 준다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 그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장 총회 총회장 서경환 목사님, 한국교회 입시와 연합의 귀한 사명을 수행할 회원 교단 총회장의 단번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회장 취임에 수용하여 온 한국교회 연합에 속한 교단 단체들의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로 2021년 12월 16일 서다범인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 송태석 목사. 한국교회 사무총장 안청우 사장님. 아들 한국기독교 기념관 선교회 사무총장 안충수 사장님. 내용은 같습니다. 평화기원원총회 총회장 김희진 목사님. 귀하는 올해 제10회기 공동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의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본회의 재반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참여하심으로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제11회 총회에 즈음하여 그 공로를 높이 기리는 뜻에서 본회 47개 회원교단과 23개 회원단체에 감사한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 제11회 총회 대의원 일동. 이어서 소개해 주신 김병근 목사님. 옆에 서기 김병근 목사님. 귀하는 올해 제9-10회기 서기로 재임하시는 동안 한국교회 입시와 연합의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본회 재반 회의 및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참여하시므로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제11회 총회에 즈음하여 그 공로를 높이 기리는 뜻에서 올해 47개 회원교단과 23개 회원단체에 감사한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성 목사 제11회 총회 대의원 일동. 명예회장 박요한 목사님. 공로패 명예회장 박요한 목사님. 귀환은 본회 명예회장으로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의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본회의 재반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참여 후원하심으로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제11회 총회에 즉응하여 그 공로를 높이 기리는 뜻에서 본회 47개 회원 교단과 23개 회원 단체의 감사한 마음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사다보미 한국교회연합 대표이장 송태성 목사 제11회 총회 대의원 일동. 본호회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차장님. 야, 차장님. 감사패 주식회사 SUR 코리아 CEO 정호영. 귀하는 본회의에 주 SUR 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하는 마스크팩과 BTS 쿠션 등 화장품을 1회에서 3차에 걸쳐 무상 기증해 주심으로 본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된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사의 제품을 전달하는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제11회 총회에 즉응하여 제47개 회원교단과 23개 회원단체를 대표한 총회 대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이장 송태성 목사 제11회 총회 대의원 일동. 우리 한국교회연합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최기수 사무총장께서 나와서 광고해 주십니다. 제11회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세계 주신 정영 대표회장님들, 그리고 공동회장님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순서로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께 최선 감사를 또 드립니다. 또 축하 화환을 보내주신 교단과 단체 예사군원들 교전교원 207명 중 참석이 88명 유임이 38명, 해서 126명, 과반수가 104명인데 126명이기 때문에 성원의 힘을 보고합니다. 네. 명예회장 박요한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104명이 되므로 절반수 126명이어서 성수가 된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했습니다. 최기수 사무총장님이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7일날 모임을 갖는다고 했다가 오늘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에 없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내가 양권을 다 가봤는데 임시총회에서 주법을 다루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가결된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성수가 되지 않냐고 적법하게. 그리고 임시총회도 보니까 장소가 전부 지방입니다. 지방. 전부 지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총회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총회는 마땅히 지금 다시 따져 보고 적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정의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가 되어지면은 어떤 후보가 등록이 되었다 또 소견서도 발표하고 또 말하자면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난 여기서 듣는 소리 송태선 목사님이 한 번 더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이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후보를 했는지 누가 입국을 안 했는지, 오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후보가 됐는지. 적법하게 등록도 받고 회비 문제도 교사 문제도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총회에 올렸으니까 회장, 상임회장 문제는 총회에서 인정해 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회원 문제는 저는 사단법의 성민원이 우리
한교회의 사비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호는 정말 그 단체가 지금만 해도 한 341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직원 중에 총리상, 대통령상도 받고 또 나눔 행사에 한국교회에 빛을 내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교회에서도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님처럼 우리가 박수로 받읍시다. 예. 그러면 박수로 받았습니다. 김학필, 원종문, 김효정, 김학필 목사가 목사님이 우리 한교회 11대 이제 상임회장님이 된 것을 통과합니다. 징계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되어 있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당연직인데 내가 이거 전화하면 드릴게요. 가시야. 연하게 정신으로 은혜롭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제11회 총회 선언문. 한국교회 연합 제11회 총회로 모인 우리는 교회 연합과 일치 복음 선교 사회 통합과 섬김을 위해 걸어온 지난 10년을 겸허히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 사명과 영적 지도력을 회복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과 소외된 이웃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방역을 빌미로 한국교회에 가해진 탄압 수준의 규제를 극복하고 이기에 빠진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 회복, 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온갖 불의한 정치적 시도에 맞서 싸워 대한민국과 국민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날마다 갱신하고 개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일치 연합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되고 압제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나눔,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하해와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임을 인식하고 세상에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한다. 할렐루야 보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